もう聞いてると思うけど、本社に帰る事例が出るらしい。あの、その話なんですが、もっと韓国にいることはできないでしょうか。すまない、僕にはどうすることもできなくて。いえ、すいません。彼にはその話を申したの？야, 좋다. 우리가 할게. 오빠, 이거 내 거? 좋아. 자. 그래, 성재 씨 이러는 거 이해해. 하지만 오빠 마음 곧 풀릴 거야. 내가 그렇게 만들 거야. 우리 오래 사귀었잖아. 오빠와 내가 싸운 시간이 얼만데. 감사합니다.
성재 씨 힘들 때 떠난 거 나 많이 후회해요. 그땐 내가 실망한 것만 생각했는데. 미사키 씨만 빠져주신다면 우린 다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어요. 나 성재 씨한테 잘하고 싶어요. 성재 씨도 그러기를 바라던가요? 네. 난 성재 씨 빚도 다 갚아줄 수 있어요. 성재 씨 얼마나 정신적으로 지쳤는지 잘 알잖아요. 네? 있으면 어떻다노? 난데 電話 くれなかったの? 電話を待ったりする仲だったかしら? 私たち 聞かせたいものがあるんだ 来ない? ごめん、行けない 来いよ 剛の三回忌に行ってきたの やっぱり私剛のこと忘れられないみたい。じゃあ 一生彼のことを思って生きてくれるのか。私日本に帰ることになったの。本当に今までありがとう。 あのこと忘れるの、そんなに大変なのか。彼女が謝ってきたらもう気にしなくていいよって言ってあげてね。彼女、あなたのこと傷つけちゃったけど、傷つけた方の気持ちも辛いんだと思うの。申し訳ない気持ちでいっぱいで、 すごく謝りたいって思ってる。でももういいんだよ、気にしなくてって言ってほしいの。
있어. 목 좋네. 응? 그런 걸 만들어야 돼. 그런 걸. 내가 너무 심했지? 아니요, 저라도 그랬을 겁니다. 복들이 다 좋던데 왜 진작 저런 걸 못 써낸 거야? 그땐 저도 모르게 투절하게 된 것 같아요. 음악을 단지 돈 버는 걸로만 생각했지 제 음악을 듣는 사람 마음 같은 걸 생각하지 못했으니까. 자네, 우리하고 음반 만들 생각 없나? 지웅이하고 헤어졌다고 나까지 멀리할 건 없잖아. 우리 비싼데요. 그래, 얼마를 비싼지 말해봐. 어? 성재 씨. 축하해. 나 이사키 씨한테 떠나기 전에 한번 만났었어.